네, 다음은 의정부입니다. 이 어르신들 내 인생 책으로 쓰는 소설이 몇 권이다 이런 네. 말씀들 참 많이 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다 있으신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책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시나리오로 써서 영화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보죠. 이대욱 기자. 네, 의정부입니다. 네, 내 이야기를 직접 영화로 만든다. 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참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자신의 그 처음 접해보는 그런 영화 그 만드는 기계와 그리고 그 영화 제작을 위한 배우가 되는 길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내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디! 하나, 삼, 이! 액션! 한경!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 오늘은 시끌벅적합니다. 감독의 신호와 함께 대사를 읊어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NG. 글렀어. 왜 안 가느냐 이런 걸 왜. 어떻냐? 그럼 왜 안 가느냐래. 어린이 가까워 왜 안 가느냐래. 시나리오 회의를 통해 영화의 주제는 농촌 총각 문제와 고추 농사의 어려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기하니까 아주 재미나요. 네, 네. 내 평생에 아주 최고로 재미난 이 느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20분짜리 단편 영화지만 열흘 동안 만들기 위해선 빡빡한 일정. 아이들도 영화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번갈아가며 감독이 돼보기도 주연 배우가 돼보기도 합니다. 아, 엔진을 때요, 연기자들이요. 엔진을 때 지적해줄 때 재밌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세트장이 돼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창작 영화인 모임인 창신은 지난 2003년부터 문화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극장의 시설도 없고 또 영화도 접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색다른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다른 마을에서 만든 영화가 상영됩니다. 내 이야기 같은 영화에 공감을 표시하며 연신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엔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영화 시사회를 갖고 마을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네. 네, 이번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하연 리포터 나와주시죠.